오늘의 그림 보따리는 작은 소품에 그림 그리는 방법입니다. 우선 소품에 그린 작품 중에 몇 가지를 맛보기로 보여드리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쑤시개 보관 용기로 쓰이는 작은 용기에 깜찍한 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입한 용기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용기에 나만의 그림을 그려 사용하시거나 혹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시면 나만의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고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기가 작기 때문에 소형 붓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붓도 다이소에서 저렴한 붓을 구입해서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물감은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준 후 용기가 유광이기 때문에 무광이 아닌 유광 바니쉬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그림 그린 부분만 살짝 마무리를 해주면 지워지지도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작은 선물로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간단한 꽃그림 하나만으로도 차별화된 소품이 될 수 있어 수강하시는 분들도 요즘 집안의 소품 리폼하는 그런 즐거움에 흥미롭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완성되면 잎을 둥근 원을 따라 다양하게 그려주면 더욱 화사해집니다. 오늘은 다이소 소품에 초간단 그림으로 인테리어 소품이 탄생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림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그림 보따리 하나를 안고 돌아오겠습니다.